뉴스타트의 핵심은 무엇이구나? 선택이구나. 그렇죠?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수가. 환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 나의 내면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나의 내면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뉴스타트에 있어서 그 핵심인 선택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선택할 것인가?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 사실의 나를 선택하면 나는 뭐일 뿐입니까? 사실상 나는 뭐예요? 자, 요세미테 폭포가 사실은 뭐예요? 사실대로만 말한다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나의 사실은 뭐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그렇죠? 고기 덩어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어쩌다 보니까 덜컥 생겨가지고 이 세상에 떨어졌어.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고 싸고 먹고 자고 하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으면 흙돼서 없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무슨 것? 고기 덩어리. 그 고기 덩어리가 나야. 그렇죠? 고기 덩어리도 죽어서 땅에 묻히면 턱대버려. 그런 나가 진실의 나는 아니야. 무슨 나예요? 사실의 나예요. 나 그게 나의 나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사실이야. 그럼 여러분은 그런 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가 싫어서 여러분 제가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진짜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뭐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 살든 그 뭐가 다르냐. 그게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예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자. 20년 넘게 살았으면 꽤 사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제가. 그 판단을 내리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왜? 다른 놈들은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계속 고기 덩어리로서 흙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냐?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이상구는 얼마나 현명하냐.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런 삶은 내가 살아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런 나를 생각할 때 뭐가 빠져버린 겁니까? 네? 나는 내가 사는 것은 그렇게 고기 덩어리로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안 죽을게? 그게 맞다면 죽어야죠. 뭘 고기 덩어리로 계속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나의 삶, 이 이상구의 인생을 뭐대로 말한 겁니까?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진실 때문에 제가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세상에. 예.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멋진 유서를 써놓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 유서의 내용은 뭐게? 나 이상구는 너희들보다 더 똑똑하다. 그래서 나는 고기 덩어리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유서를 보는 사람들이 깊이 깨닫고 따라 죽기를 바라는 유서. 그래서 모범적 죽음을 선택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모범적 자살이죠. 모범적 자살을 하기 위하여 가장 모범적인 곳을 찾아야 되겠다. 가장 아름다운 곳. 여러분, 죽는데 무슨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가 있었는지.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텐데, 그 죽을 곳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이 뭐를 느껴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야. 진짜 죽을 사람은 아름다움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야 돼. 근데 이 죽을 놈이, 아름다운 곳,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거기 가서 죽어야지. 그럴 때 제가 뭐를 예상을 했습니다. 뭐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죽고 나면, 그래서 신문에도 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기를 바랬어요. 야, 그 자식 참. 멋있는 데 가서 멋있게 죽었네. 그래서 그 멋있게 죽는 죽음을 따르도록. 그래서 벌써 그런데 아름다운 곳을 찾았다는 것부터도 죽을 생각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라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아름다운 것을 찾았다. 그 당시 한국은요, 막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게 1962년, 63년인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꼬박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60년 전이야. 형편없었어요. 지금은 막, 돈이 많아가지고 지자체에서 막 환경 정리도 참 이쁘게 다 갖고 놓고 꾸며놓고 그랬지만, 그때는 막, 다 뭐, 아무리 이쁜 곳이라도 손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딱 나타난 게 어디냐면, 양양. 여기서 얼마 안 가면 양양이죠. 여기서 뭐, 지금 한 20분 내려, 양양, 낙산사, 의상대. 그 동해바다, 그 절벽 위에, 크, 소나무가, 참 멋있는 소나무가 있고, 거기에,
팔각정 탁 거기서 동해 바다로 어떻게 탁 뛰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해. 그때는 서울서 뭐 고속도로 없죠 뭐 대관령을 넘어서 버스가 가는데 비포장이야. 매일매일 버스도 없어.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일요일. 이제 가서 죽는다. 그랬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열이 슬슬 나고 수식이 시작하더니 수요일쯤에는 이 독감이야. 죽겠어요. 그 당시 뭐 건강하지도 못해서 그 당시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그래가지고 면역력도 술 먹으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독감 바이러스 들어오니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렬하게 아픈 거예요. 죽겠는 거야, 아파서. 밤새도록 쑤시고 열나고. 죽겠어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진짜 죽겠어. 낙산사 가기 전에. 그러면 이왕 죽을 놈이 낙산사까지 가는데 그 버스를 10시간 이상 타고 가야 돼. 그거 안 타고 그냥 죽으면 되잖아. 근데 죽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죽겠네. 그래서 막 끙끙끙끙 앓으면서 내가 놀랬어요. 놀랬어. 왜 놀랬냐?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은 뭐예요? 그게 내가 진짜 현명한 생각이고, 옳은 판단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죽기 싫어. 그래서, 왜 죽을래? 왜 죽으려고 그러니? 라고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이러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나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뭐, 그래서 흑되고, 뭐, 그래서 뭐 아무리 오래 살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유를 제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죽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근데 여러분. 살고 싶어. 왜 살고 싶은데? 물어보면 모르겠어.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살하려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공중에 뛴 순간부터 뭐요? 괜히 뛰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죽어. 죽음을 진짜로 직면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죽으면 안 돼. 그러다가 죽을 거라고요. 그 저는 다행히 독감이라서 뛴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혼자 고민을 또 했다고요. 이상구는 이상구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정확한다. 그리고 그런 정확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하고 그 판단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그런데 보니까 내 판단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잘못됐으면 죽어야지 하는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그래야 취소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증명을 못 하겠어. 죽는 것이 옳다라는 그 이유가 아직도, 죽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이유는 맞아. 그래서, 이상구, 왜 갑자기 살고 싶어졌니? 그럼, 이유 없이 살고 싶다는 게, 이게 이상해 죽겠어요. 이상구는 지금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죽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죽기가 싫어. 그래서 제가 끙끙 앓으면서 그 다음날 낙산사 가는 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살 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취소는 할 수가 없어. 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된다는 이유는 분명하니까. 그래서 일단 취소는 할 수 없고, 언제까지 보류를 하느냐 하면, 그 이유도 없이 살고 싶은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를 내가 알고 죽어야,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죽는 건데, 근데 그게 강력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안 돼, 지금. 그럼 모르겠어. 이 답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섣불리 죽는 거야. 어떤 거창한, 중요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는 무슨 이유로 죽기가 싫은지 모르면서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살 보류를 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죽지 내가 죽기가 싫고 살고 싶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나는 일단은 자살을 보류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 이왕 살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 시작.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자 이왕 할 거. 그래서 이제 미국 의사 시험도 합격하고 그러면서 미국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쭉 사는데요. 그 살아가면서 매일 매일 왜 그때 살고 싶었지?라는 질문을 제가 매일 했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죽고 싶은 나도 있고, 어떤 나도 있어요? 살고 싶은 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러고 살 바에야 뭐요?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면서 그럼 죽어라 그러면 안 죽을란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 이게 결정을 확실히 못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 담배, 담배 못 끊어.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러나 뭐요? 끊기는 끊어야 돼. 그러면서 담배에 끌려가고 있어.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잖아. 그러면서도 어떻게? 죽기는 싫어. 왜 죽기는 싫지? 그 답이 없으면서도.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죽지도,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것이 낫다는 그 삶에 끌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 친구가 폐암에 걸렸다면, 그거는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담배를 피우기로, 뭐예요?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걸린 거지. 자, 아이고, 이렇게 살펴야 죽는 게 낫잖아. 라면서 그 부정적인 입장,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야. 그 부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이 속에 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 이 속에서. 그러니까 유전자는 자꾸 어떻게 해요?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 산다는 게 이게 참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그 속에 진선미가 있으면 생기면 그 속에 진선미를 내가 발견하면 우리는 뭐를 받게 돼 있어요? 생기를 받게 에너지를 받게.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네. 그것이 뭐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에게 생기를 넘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어떻게? 살고 싶고, 생기가. 제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있는데, 걔가 6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그 저 산으로 계속 차를 타고 올라가면, 호수인데 바다 같은 호수예요. 가마득하게 돼. 그래서 그 호수 이름이 타호예요. Lake Tahoe. 아주 아름다운 호수예요. 근데 그 호수 한 곳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온 아주 새끼 호수 같은 이제 그런데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고 깨달았어. 그 데리고 갔더니 애가 보고 아빠 너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혹시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어달래. 그 말은 죽기 싫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죽기 싫다는 말이고, 뭐 때문에 죽기 싫다는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함께 하면, 진선미, 진리가 함께 하면, 생기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선이 함께 하면, 우리가 생기를 받기 때문에, 선 속에 있는 생기를 받기 때문에, 그 한순간 한순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죽기 싫어. 그 답을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 내가 그때까지도 이 삶의 인생의 아름다움 또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어떻게 맛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그냥 쉽게 죽고 싶었구나. 그 진선미를 알게 되니까 왜 그런 거는 그 진선미가 다 합쳐서
되는 사랑의 맛은 죽음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 그 진실한 것, 그 선한 것, 그것을 맛보면 죽기가 싫죠. 마누라가 너무너무너무 이쁜데 누가 죽고 싶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지. 그렇지, 진선미가 가득하면 그 사랑이 가득하면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친구가 끊기는 꺼내야 돼.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친구가 끊기는 꺼내야 된다. 는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그 친구, 담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 결국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런 두 상반되는 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고 뭐 저 자식은 이중인격자야 그러는데 이중인격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담배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라는 두 나는 난데 같은 난데 그게 상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상반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나가 아니라야 돼. 그렇죠. 그리고 둘 중 둘 다 나일 수도 없어. 근데 사실상 둘 다 나야. 사실을 보면 내가 둘이야.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도 나고,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는 나도 나야.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둘일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 왜일까? 요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만 진짜 나야. 하나는 뭐예요? 정반대되는 다른 나는 뭐예요? 가짜 나야. 그러면 그 친구의 진짜 나는 어떤 나가 진짜 나일까요? 진짜 가짜를 나눠야 되는데 어느 쪽이 진짜일까? 네? 네.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는 나가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걸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 이 기준이 여기 있으면 이 기준 이쪽은 진짜고 이쪽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 기준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나를 죽이는 나는 그 나는 뭐예요? 진짜 나일 수가 없어. 내 유전자를 끄고 나를 죽이는 나는 나일 수가 없어. 왜? 내가 나를 죽일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난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야, 박수! 이게.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게 나 아니라니까. 내가 왜 나를 죽여? 그래서 그 거짓 나야, 가짜 나야. 자,
그러면 이 생명을 기준으로 보면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라는 나가 그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왜 오신 줄 아세요? 그 진짜 나의 음성이 강한 사람은 뉴스타트에 와요. 아시겠죠? 뭐 거기 가면 뭐 하는데? 뭐 여기 뭐 하는 거 있어요? 뭐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 지겨운 혐의만 먹고 불만 먹고, 그렇죠? 그리고 뭐 걸으라 그러고 물 마시라 그러고 강의 들으라 그러고. 근데 어떻게 낫냐? 그거는 사실만 얘기하면 뉴스타트 그런 그거 있을 뿐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뉴스타트에서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어서 뭐예요? 생기 아닙니까? 진선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그 놀라운 에너지를 받아서 내 꺼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켜주고 망가져서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그 힘은 안 보이는 거야.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쩌니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힘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 힘이 들어오면, 그 생기가 들어오면, 그 진선미 사랑으로 구성된 생기가 들어오면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살아야지. 예.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잘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우리 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꾸준히 변치 않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유전자를 회복시켜가고 있는 분의 특징은 이분 얘기 들어보세요. 매일 듣는다니요. 지금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러면 지겹지도 않냐 물어보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매일 듣는데. 매일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들어보면 같은 얘기를 같은 강의를 자꾸 들어. 근데 물어보면 뭐라 그러게? 계속 같은 강의를 듣는데도 오늘 들으면 우리 현생님 얘기해 보세요. 네. 큰 소리로. 들을 때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들린다니까. 아, 이거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들었어. 근데 오늘 들으면, 아, 이런 면은 몰랐네. 반짝반짝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응. 그러면서 재미있다는 거죠. 응. 재미있으면 살고 싶어야 안 살고 싶어요. 그렇죠. 살기 싫은 거는 재미없을 때 살기 싫어. 지겨워.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재미있을 때는 뭐 있을 때가 재미있어? 진선미가 느껴질 때가 재미있다고.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재미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재미있다는 말로 쉽게 표현하지만은, 조금 더 고상틱한 단어를 쓰면 의미 있답니다. 의미 있으면 지겹지 않아요. 재미있으면 지겹지 않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이중인격자인데 예. 참나 진짜 나 또는 진아라고도 합니다. 참나가 있고 참나 반대는 무슨 나가 있겠습니까? 거짓나죠. 가짜나. 이거를 자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자아를 자아인 줄로 알고 있어. 난 줄로 알고 있어.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저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여러분 입시를 보고 그때는 세브란스 의대라고 불렀어. 세브란스 의대가 정말 야 이름도 얼마나 좋아. 세브란스 그게 이제 붙으면 너 어디다 뭐지 붙었냐 그럼 세브란스 붙었다고 막 사람들이 놀래면서 부러워하고 막 야 그 참 잘 됐네. 그때 이제 그해 세브란스 붙어서 가는 사람 학생이 부산에서 5명이잖아. 온 그 부산에. 그러니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때는 막 길을 걸어가는 것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 네. 모든 사람이 이 세브란스 붙은 이상구를 쳐다보는 기분이었어. 안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붕 떴다는 거죠. 붕 떴어. 예? 붕. 그게 그런 걸 뭐예요? 자도치라. 거기 속아서 산다니까. 세브란스는 최고야. 그 세브란스 아닌 놈들은 뭐예요? 웃겨, 다. 네. 별거 없는 놈들. 뭐, 이런, 그, 뭐랄까. 그 자아도, 그 기분에 살았어. 그, 제가요, 서울 와서 자살하려고 그랬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우쭐하면 막 살맛이 나는 것 같아. 그 살맛은, 그 우쭐한, 붕 뜬 것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살하려고 그렇게, 양양 낙산사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그 붕 뜬 게 어떻게 박살났기 때문에. 그 왜 박살났냐면, 서울에 딱 와서 이제 개학을 했는데, 부산에서는, 부산 출신은 5명밖에 없어. 그런데, 턱, 학교를 가니까, 이제, 70명인데, 응? 신입생이 70명인데. 서울은 몇 명이게? 서울 출신들이 50명이야. 경기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 촌놈 쪼무레기들에 불과해. 그러니까 야 이제 그래도 오케이 그래도 나는 잘 났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 출신인데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를 발견해가지고 그 친구가 아주 가까워졌어. 그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딱 갔더니 그 집에 놀러 간 바람에 저는 죽기로 결심한 거야. 응. 아,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이게 예? 그 당시에 요비링 그랬어. 이거를 대문이 있고 부산에 우리 집 뭐 대문 같은 거 없었거든. 이걸 누르니까 아가씨가 뛰어나면서 도련님 오세요. 그 문을 탁 연데 정원이란 게 나타나고 정원에 조그만 연못도 있고 큰 붕어도 있고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았어. 그까지도 견딜만 했어. 근데 이제 현관문이 열리고 다 가는데, 들어가는데 응접실이란 게 있어. 우리 집은 부산에 우리 집은 응접실이 무슨 응접실이요? 방 딱 두 칸인데, 거기서 먹고 식당방이 되기도 하고 침실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와 응접실이 있고, 근데 그까지도 좋았어. 피아노가 있는 거야. 그 당시 부산에 우리 학교에는 풍금밖에 없어. 이는 개인 집인데 피아노. 근데 이 친구가 턱 안 뜨는 뚜껑을 턱 열더니, 야, 좋아하는 곡 내가 쳐줄까? 어떤 곡이 좋아? 해서 제가, 쇼팡의 적응환. 그 친구가 드르릉 치다가 설마 딱 떨어지지 그때 완전히 묵사발 붕 떴던 게 어떻게 그때부터 사람은 왜 살지 이래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상구는 뭐밖에 없어서 붕뜬 자아도취에 살고 그 자아에 도취해서 살고 언제 박살 날지 모르나. 왜 박살이 나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비교적이며 상대적입니다. 네. 네. 나보다 더 뭐예요? 비싼 거 나타나거나 좋은 거 나타나면 약해 죽는 거. 그게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게 없어. 절대적인 행복.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예요? 행복한 거야.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들 서로 그 자아에 붕 떴다가 그게 박살나기 때문에. 네. 너무 비교. 이게 뭐가 없는 삶이에요? 자아가 난 줄로 알고 사는 삶. 뭐는 발견하지 못했어, 아직도? 참나. 참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세브란스야. 나는 의사라고. 나는 미국서 공부한 의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그때 이제 제가 KBS에서 떴잖아요. 그때 이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KBS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더 만들자. 그래가지고 또 만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KBS, 미국말로 하면 스페셜 메디컬 코레스폰던트예요. 그러니까 특별 의학 부문 기자.
그 명함까지 받았어.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들, 학자들 만날 때 그 탁 내밀고 우리 좀 인터뷰를 좀 응해달라고 인터뷰 응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버드 대학, 하버드 의대, 뭐 존스 홉킨스도 있지만 하버드 대학.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꿈꾸는 하버드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하버드에까지 왔다라는 거를 방송에 내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하버드 건물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장면을 찍을 차례였어. 그 완전히 봄이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장면은 잘 찍었고 이제 나오는 장면도 찍는데 그게 일본 의사들이 하버드를 방문 온 거야. 한 15명 정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탁 이런 걸 멋있는 가방을 들고 서류를 들고 그 하버드 대학 건물을 탁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을 KBS 카메라가 탁 이제 찍고 있으니까 그 일본 의사들이 저를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 제가 무슨 진짜 하버드 의사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하버드 의사인 척을 했다고요. 웃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찝찝한지. 그래서 뭐, 탁. 일본 회사들 막 그 선망의 눈초리로 저기 동양 사람인데 아마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거. 그 제가 그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것처럼 행동을 했다니까요. 인간이란 게 이렇게 웃기는 거라. 아시겠죠? 그 잘, 그 내가 그, 내가 나중에 생각하면요. 그 참 웃겼어. 응.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맨날 살아고. 그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모습, 그건 거짓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나가, 거짓 나의 이 자, 그래서 자를 극복하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 자를 극복하고 지나, 참 나, 아, 이게 참 나의 모습이구나. 사실은 참 나의 모습을 진짜로 발견하면 참, 예, 참, 어떻게 구역질 나요. 아시겠죠? 나를 보면 뭐밖에 없어. 그런 허세, 예. 네. 그런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깨닫고, 진짜, 생명, 그 진리에 대해서, 아,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고 사용해왔던 것은 다 뭐 하는데 사용된 거요? 돈벌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폼 잡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나는 살아왔을 뿐이야.
그렇죠.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 여러분, 이 나비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나비. 여러분, 나비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나비인 줄을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개로 창공을 날아가 댕기고 그 맛있는 달콤한 꿀을 빨고 그런 인생은 아니고 나생 그런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 나비를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많아. 나비는 몰라요. 예. 네. 여러분에게도 나비 같은 삶이 남아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자, 근데 이 나비가 이제 처음에, 예. 아래에서 태어난 뭐가 돼? 애벌레가 돼요. 그래서 잎사귀나 갉아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애벌레 신세가 참 따분하잖아요. 맨날 잎사귀만 갉아먹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애벌레가 입에서 실을 자꾸 만들어서 뭘 만들어? 고치를 만들어. 나비는 자기가 그 애벌레가 자기가 고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뭐가 돼버려요? 번데기가 돼버려. 그 고치 안에 캄캄한데 딱 갇혔어. 그게 제가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자, 붕 떠 있었던 자, 자도취의 그 번데기, 이게 나야, 나의 세상이야. 근데 그거는 외부와는 단절이 돼 있어. 그때 찍은 여권 사진 보면요, 가관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 보면 나보다 잘난 놈 나와. 그런 표정이야. 요즘 찍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폼 잡는 건 너무 피곤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강의도 어떻게 폼만 잡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해요, 안 편해요? 아주 편해요. 서로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편해야 병이 나요. 박수. 그래서 여기서는 저 사람 뭐 저래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안 나. 아시겠죠? 이제 꼬라지는 저래 아주 그거는 딱 병들기 좋은 사람. 그래서 그런 번데기 시대는 어떻게 끝나야 돼? 예, 네. 여러분. 번데기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냐? 그 고치 안에, 캄캄한 고치 안에서 번데기로 존재할 때는 이게 참 따분해요, 안 따분해요? 따분한 삶이야. 우리 인간들도 번데기로 살 때는 뭐요? 자식 낳고, 개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그렇게 갇혀서 살아. 그렇죠.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아따, 좋은 데 시집 보냈다, 뭐.
뭐 어쩌고 돈 잘 버니 사업이 잘 되니 그 서로 번데기들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예요? 거기에 어떻게 완전히 구속돼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드디어 나비가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번데기가 고치 안에서 뭔가 근질근질해요. 근질근질하면서 이 입 있는 데서 뭔가 끈적끈적한 물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일로 자꾸 분비가 돼. 그 안에 그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면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 그거 뭐가 켠 거예요? 생기가 와서 켠 거예요. 그래서 키면 또 근질근질하니까 자꾸 이걸 닦고 싶어. 이제 번데기가 여기 이게 고치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끈적끈적한 물질이 자꾸 묻으면 이게 어떤 물질이냐면 그 딱딱한 고치를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게 이제 그 물질이 묻으면 묻을수록 그게 녹아서 고치가 얇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치 안이 캄캄하던 고치 안이 환해지기 시작. 근데 제일 많이 묻은 부분이 어떻게 결국은 빵꾸가 나.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 햇빛이 생전 처음 보는 햇빛이야. 와, 바깥이란 게 있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 우리 인간도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살아보신 분들은. 사실 그래요. 뉴스타트에 와보시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웠던 거, 소용이서 없어요. 소용이서 없어요. 여기, 이 여사님,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거 하다가 병난 거야.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또, 야, 좋다 그럴 때, 또 뭐, 응? 계약이 또 파기되고, 뭐. 얼마나 속상. 조마조마하고, 뭐. 은행에 대출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응. 그거 하다가 병난 거야. 응. 야.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를 보자. 와, 빛이야. 캄캄한데 익숙해져 있다. 빛이 쫙. 나가고 싶어. 네.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변화가 오고 있어, 지금. 네. 날개 만드는 유전자를 이 생기가 들어와서 켜가지고 날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몰라. 자기가 나비인 줄은 몰라요. 근데 날개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점점 커켜가지고 근데 빠져나가고 싶어. 그런데 그 빠져나가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야, 해가지고 드디어 나와서 와 푸른 하늘도 보이고 잎사귀 꽃. 우와!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바깥 세계. 그래가지고 쫙 이야! 아도 날개가 쫙 펼쳐져. 펼쳐지니까 어떻게? 한번 휘젓고 싶어.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 우와! 이야, 온갖 꽃들이, 가서 이 꽃,
꿀맛도 보고 이 꿀맛도 보고 하. 여러분 나비는 나비가 진합니다. 참나예요. 번데기는 아니에요. 애벌레도 아니에요. 그거는 나비가 되는 과정일 뿐이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과정을 보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그 나비가 이제 그 구멍을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구멍을 크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쉽게 쑥 빠져나와버렸어. 응? 여러분, 그 나비 어떻게 될게? 죽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빠져나오려고 그 힘쓰는 동안에 뭐를 많이 합니까? 스트레칭. 그래서 모세혈관도 자꾸 만들어져서 퍼져나가고 근육도 더 발달하고 그래서 날 준비하는 과정이야. 그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야. 여러분이 걸린 이 암이라는 질병, 여러분이 걸린 이 우울증, 무슨 자가면역증, 이 질병은 여러분이 나비가 되기 위한 그 꽃이 밖으로 나가는 구멍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 구멍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뉴스타트라고 그래. 아시겠죠? 네. 이야, 그게 제 기분이에요. 제가 의사로서, 전 의사 뉴스타트 하기 전까지 의사로서 정말 지겨웠어요. 왜? 뭐? 그 혈압 환자 자꾸 와. 혈압약 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약 안 듣는다 그러면 또 바꿔준다. 용량을 올립시다. 다른 약을 써봅시다. 뭐 하는 거예요? 원칙도 없고. 그렇죠. 뭐 원인도.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으세요. 진짜 지겨웠어요. 근데 뉴스타트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해져. 어떤 깨달음이 들어왔어. 그렇죠? 생기가 반짝했어.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는 변화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 몸, 인간의 몸 안에는 몸에는 뭐가 있다?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 치유력이 뭐게? 자연 치유력의 진짜 정체. 여러분 배웠어요. 그게 생기예요. 자연 치유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는 영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라고 불러.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기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도 다, 아, 정말 좋죠. 그렇죠. 다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보고 아름다움을 아, 나비처럼 여러분 향기 맡아 보셨어요? 네, 좀 보세요. 맡아 보라고 그랬는데도 안 맡아 본 사람들은 꼭 맡아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벚꽃이 언제 폈는지, 어떻게, 졌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런 거를 뭐 없이 살았다 그래? 정신없이 살아. 정신없이. 그 보니까, 암이 말기야.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뭐, 수술도 못 하겠고, 방사선 치료 다 못 해.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뭐, 유해암이니까 좀 맛있는 것도 잘 못 먹는 판인데. 그래서 이제, 그 8층에 있는 아파트, 자기 집으로 가서, 문을 다, 그때가 봄이었대. 벚꽃이 쫙, 세상에 그때 그 벚꽃을 처음 봤대. 한 20년 만에. 그러니까 눈물이 쫙 나더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성공, 톤, 이거만, 하나, 이 아름다움을 지나쳐버렸고. 그래서요, 그분이, 막, 너무너무, 하나님, 3개월 만에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 다음 해 다시 이 벚꽃, 핀 거를 볼 수 있도록, 1년만 봐주세요. 그래도, 그 기도를 그렇게 했대네.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 뉴 스타트를 하게 됐대. 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39년인가 살고 있어. 아시겠죠? 이분이 그 충청도, 구수한 충청도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개월도 여러 가지 돼요. 1년 3개월도 있고요. 2년 3개월도 있고요. 39년 3개월도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사는, 정말 행복하게. 예, 살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그냥 그 빠져나가기 좀 어려운, 그러나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 그렇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구멍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것이 지나가면, 새로운, 천공이 열리고, 꽃이 피고, 예. 그렇게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